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크기를 서로 다르게 배치해서 영상 속에 영상이 나오는 PIP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 창을 클릭해서 컨트롤 A를 누르다가 전체를 선택하고 델키를 누르면 지워지겠지요. 자, 미디어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미리 준비한 파일을 두 개 다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버튼 해요. 1트랙에는 노트북이 있는 미디어를 화면을 들어가게 갖다 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노트북에 있는 화면 요 안에 영상 이미지를 갖다가 동영상을 갖다 넣어서 마치 노트북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트랙에는 야레항이라는 연주 음악을 갖다 놓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색소폰 연주곡입니다. 다음에는 1트랙에 있는 클립을 제일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표시가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것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트랙에 있는 비디오 끝부분과 마찰입니다. 마찰하고요. 다음에는 이 트랙 클립의 동영상을 선택해서 요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가 생기지요. 이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쭉 밑에 드래그 해봅니다. 그럼 작아지겠지요. 그럼 뒤에 있는 1트랙에 있는 배경이 나타나지요. 자, 이것을 이걸 마찰입니다. 이 노트북에 맞추기 위해서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크기 조절은 다 알지요? 그래. 노트북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합니다. 또 조정해서 가운데 십자 마우스가 노출찍에 드래그해 위치를 맞춥니다. 맞추는 기점은 자 여기 있지요. 요 지점에 맞춰지가 있는데 요 지점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화살표하고 상하 좌우 방향 표시가 나옵니다. 요때 이 화살표와 상하 좌우 방향 표시가 나타나는 지점은 양귀 모서리에 파란 사각점이십니다. 여기도 있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먼저 이 점을 제일 위쪽 위에 있는 왼쪽부터 지점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파란 점 올려놓으면 화살표와 상하좌우 표시가 나타난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 지점 나타난 지점에다가 드래그 갖다 놨고 자이 지금 이 노트북이 보면은 왼쪽 화면하고 오른쪽 화면 길이가 다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연결입니다. 또 밑에 있는 왼쪽의 것을 마우스를 파란 지점을 갖다 대면은 화살 표시하고 상하좌우 표시가 나타나죠. 이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밑에 지점이 나을 지점에다가 이번에 쭉 우회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요래 그죠? 자꾸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자, 이것을 화면이 너무 적어서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 봐. 맞춤 이것을 100%로 하겠습니다. 100%. 맞춤 누르는 100%. 그럼 화면이 크지요. 커지면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다음에는 이 지점을 맞추겠습니다. 오른쪽 이쪽에 요 파란 지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런 포시가 나타나지요. 화살 포시와 상하좌우 포시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들어가게 해야 어디 갔다 나는지 하면은, 위쪽, 왼쪽하고 일직시 되도록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마우스를 놔보면 되겠지요. 다음, 이 지점은 여 밑에 갖다 놔야 되는데, 마우스를 들어가, 보이는 위치로 갖다 놨겠습니다. 이 지점은, 이 지점을 여기다 맞춰야 됩니다. 이 지점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또 위하고도 일직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파란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와 상하좌우 표시가 나타나지요. 이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들이게 하면, 들이게 해서, 밑에 있는 왼쪽 파란 지점하고 위에 있는 파란 지점하고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놨습니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제 보기 화면에서 100%를 맞춤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보이죠? 이 상태에 보면은 파란 지점이 노트북의 화면을 그대로 정확하게 맞춰 놨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노트북이 가로면에 하고 가로면 세로면이 일치하지 않고 왼쪽 면이 좁고 오른쪽 면이 길거나 또는 그 반대의 일찍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